자, 하이테킹님 단문입니다. 바로 읽어봅시다. 아이고, 일찍도 전화한다. 자, 전화를 와야 되는 상황인데 전화가 오랫동안 안 왔네요. 그죠? 아이고, 일찍도 전화한다. 이거는 나의 혼잣말이네요. 그 다음에 전화를 받으니까요. 나야. 아니, 그게 들어가는 길에 아는 동생을 만나서 그 집에서 한 잔 더 하느라고 못 들어갔어. 아, 걱정하지 마. 까지 쭉 하고요. 아, 동생 누구냐고? 여기선 들어야 돼. 동생 누구야? 라는 말을 들어야 돼. 자, 이거 잘해야 되는데. 짜증. 아, 뭘 이렇게 꼬치꼬치 깨물어? 아, 그 시간에 내가 만날 사람이 병만에 밖에 더 있어? 아, 그래, 좀 이따 들어갈 거야. 집에는 별일 없지? 소연이는? 아, 학교로 갔으면 같이 갔을 거야, 뭐야? 혹스? 너 지금 어디야? 집 아니야? 뭐야? 야, 너는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골프를 치러 가? 이렇게 변하네요? 너 지금 내가 무슨 골을... 하... 억지로 분을 삭히고... 됐어. 전화는 내가 해볼 테니까. 너 아무튼 오늘 들어가지 마! 그럼! 쭉 치고요. 전화번호를 찾는데... 하... 소연이, 이거니. 애비가 집에 안 들어갔는데 전화 한 통 없어. 하여간에 마누라나 딸년이나 돈 떨어졌을 때만 아쉬운 소리 하지 후 하는 거 보니까 소연이가 애비가 안 들어갔으면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애비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적지 않겠죠. 그리고 소연이는 나한테 아빠가 안 들어왔으면 전화를 할 수 있는 나이여야 해요. 그리고 학교를 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여지죠. 그리고 나는 소연이니까 전화를 한 통 없어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소연이와의 관계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좋아, 나빠 보이지 않고요. 하여간에 마누라나 딸년이나 돈 떨어졌을 때만 아쉬운 소리 하지. 으이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자의 와이프가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돈이 그렇게 없어 보이는 집은 아닌 것 같고, 아이도 일찍은 전화한다 해놓고 아유 나 못 들어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뭐 연극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병만이 안 만났고 혼자서 밖에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아침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안 들어갔다? 뭐 이런 거죠. 하루 안 들어갔다. 이 아빠가 나쁜 아빠 같지 않네요. 이 아빠 되게 귀여운 아빠일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와이프는 왜 안 들어왔어? 라고 말은 하지만 골프 치러 갔어.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갔어. 그러니까 별 걱정 안 하는 거지. 남편이 사고 칠 놈이 아니다라고 아주 잘 믿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의 어머니인 것 같고, 그게 섭섭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것은 제 첫 인상이고요. 자, 우리 하이테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응? 아이고, 일찍도 전화한다. 아, 들어봐야 되는데. 끊고 싶다. 자, 다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읍시다. 응? 아이고, 일찍도 전화한다. 나야. 아니, 그게 들어가는 길에 아는 동생을 만나서 아마 그 집에서 한 잔 더 하느라 못 들어왔어. 걱정하지 마. 동생 누구냐고? 아, 뭘 이렇게 코치코치 캐물어. 아이, 그 시간에 내가 만난 사람이 뭐 병만이밖에 더 있어? 그래, 좀 이따 들어갈 거야. 집엔 별일 없지? 소연이는? 학교를 갔으면 갔지. 뭐 갔을 거야는 뭐야? 너 지금 어디야? 집 아니야? 뭐? 야, 넌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골프를 치러 가? 너 지금 무슨... 아휴, 됐어. 전화 내가 해볼 테니까 너 아무튼 오늘 들어가서 봐. 끊어. 뭐 소연이 이건. 애비가 집에 안 들어갔는데도 전화 한 통 없어. 하여간에 마누라나 딸년이나 돈 떨어졌을 때는 아쉬운 소리 하지.
다시 들어봅시다. 아이고, 일찍도 전화한다. 어, 나야. 아니, 그게 들어가는 길에 아는 동생을 만나서 아마 그 집에서 한 잔 더 하느라 못 들어왔어. 걱정하지 마. 동생 누구냐고? 아, 뭘 이렇게 코치코치 캐물어. 아이, 그 시간에 내가 만난 사람이 병마니밖에 더 있어? 그래, 어. 좀 이따 들어갈 거야. 집엔 별일 없지? 소연이는? 학교를 갔으면 갔지. 뭐 갔을 거야는 뭐야? 너 지금 어디야? 집 아니야? 뭐? 야! 넌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골프를 치러 가! 너 지금 내 무슨... 됐어! 전화는 내가 해볼 테니까 너 아무튼 오늘 들어가서 봐. 끊어. 아, 뭐 소연이 이건 애비가 집에 안 들어갔는데도 전화 한통 없어. 하여간에 마누라나 딸년이나 돈 떨어졌을 때는 아쉬운 소리 하지. 코멘트 주세요. 할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명확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일 겁니다. 긍정긍정님, 저는 그냥 친한 후배한테 하는 대사 같아요. 아빠나 남편 같지 않아요. 어, 네, 어려 보인다라는 게 이제 라연님이랑 동일하고요. 감정이 진실하지 않아요. 네오님. 처음에 재밌는 캐릭터성을 가지고 연기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소연이 이거는 부분부터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캐릭터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실제 인물이 말하기보다는 캐릭터성에 집중한 듯한 연기였습니다. 어, 이거는 캐릭터성을 생각 안 해요. 우리 하이테킹님. 왜냐면 제가 하이테킹님을 잘 알아서 캐릭터성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원래 이래. 원래 말투가 이래. 본인 말투가. 야생화님, 개그 프로에서 전화통화하는 장면을 본 듯합니다. 웃기지는 않는데 대사를 치는 형식 같은 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원맨쇼 느낌? 홀리서클님, 짜증의 느낌이 아버지의 느낌이 아니라 사춘기 남고생의 느낌이라 입이 잘 안 됐어요. 민준님, 아니 개콘의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에 아버지 역할을 맡으신 분이 생각나서 개콘 얘기 많이 나오네요. 준영님, 아버지와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네요.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단문에 나온 대사하고 녹음된 목소리의 괴리가 심해서 이입이 잘 안 되네요. 재즈데모님, 너무 남편이 연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초반이 너무 진짜 같아요. 아, 진짜로 잡았어. 재즈데모님, 이거 팩트로 잡았어. 거의. 뭐 또 꼭 더듬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바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골프 얘기는 빡치는 감정 없이 그냥 아내보다는 친구와 즐겁게 티키타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지금 와이프랑 엄청 친하지 지금. 좀 그래 끌려다니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글 속에 숨겨진 본인의 감정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만 갑자기 가족에게 서운한 느낌이 훅 들어서 그래서 보여진 것만 표현하신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속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님, 대사를 웅얼웅얼 하는 부분이 많으시네요. 아빠가 보이지 않고 엄마한테 떼쓰는 대학생같이 들렸어요. 서연님, 초반에 하시는 게 졸린 줄 알았는데 다음 대사 보니까 다른 상황이고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 억지로 대사를 하시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내 딸과 내 아내분에게 전화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너 내가 지금 무슨 꼴을 부분에서 꼴을은 안 하신 게 아쉬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감정이 막 벽 받쳐서 다 못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건 사실 그런 큰 문제는 아니야. 꼴을까지 정확하게 무조건 쳐야 된다라고. 아, 감정이 더 훨씬 중요하죠. 네, 알렉스님, 대사를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하시네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하이테키님이 잘하죠. 뒷부분은 영국에서 탑 조명 받고 암전 전에 하는 대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무리가 좋았어요. 아, 나 마무리 이상했는데. 에베양님, 초반에 술 취하고 혀 풀린 느낌 재밌었어요. 아,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안 그렇게 안 잡았어. 그렇게 안 잡았어.
어떻게든 상황에 몰입하시려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본인 연령대에 맞지 않는 대사다 보니까 중년의 감정이나 느낌을 내는 게 많이 버거운 느낌이 있었네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린 후에 연기를 출발한 느낌이 없고 하면서 만들어 가신 느낌도. 효영님, 첫 부분에서 대사를 보면은 전화를 기다려야 하는 부분 같은데. 네, 조금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테이님이 지금 다르게 잡았거든? 근데 그거 나한테 설득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마치 다른 일을 하다가 받은 것처럼. 네,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딸이 학교를 들어갔고 아내가 골프를 치러 가는 정도면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있는 아버지 같은데 소리가 너무 어려 보여서 20대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에 대한 부분 여러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왜냐면 지금 소리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하이테키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단문을 선택을 했어요. 이 단문은 사실 아버지의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딸내미가 중고등학생쯤 됐으면 그래도 아버지가 적어도 뭐 40대 50대 의 느낌은 나야 되겠죠. 요즘은 진짜 50대지 그치, 딸이 중학생 정도면. 근데 뭐 40대 50대의 느낌 이 정도는 나야 되는 거죠. 그 40대 50대지만 젊게 사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40, 50대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우리 하이테킹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도 중년의 보이스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사실 아직 실력이 안 돼서 보이스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치중해야 되는 건 감성이죠. 감성으로 쇼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성이 안 느껴져요. 연령대도 안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도저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대사는 누가 봐도 아버지가 치는 대사란 말이에요. 아버지 같은 느낌을 좀 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민주님이 전과자의 대사를 쳤을 때 어떠한 전과자인지는 나에게 맞게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전과자라는 느낌이 조금은 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이테킹님 이 대사도 아빠의 대사잖아요. 그럼 아빠의 느낌이 조금 나야 되죠. 보이스가 안 되니까 그냥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라면 다른 대본 고르시면 되는 거죠. 굳이 성우 연기에 아버지 대사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같은 느낌이 안 난다면 뭐하러 그 대사를 치냐는 거죠. 감정에만 쇼부를 벌. 그럼 감성이라도 아버지의 감성을 찾든지. 그래서 그거는 지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 회원님 거 읽으면 될까요? 대사에 나야. 아, 그 시간에 하는 대사가 많은데도 없는 자연스럽게 하시려고 했는지. 이게 뭘까? 추임새가 너무 많아서 약간 지저분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성이든지 말의 자연스러움이라든지 목표를 확실하게 잡고 연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목표, 이것은 본인의 목표일 수 있겠죠. 백원님, 껄렁껄렁함만 남은 그런 연기였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엄청 자유롭게 연기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두 번째 들으니까 그게 하나의 패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패턴이 신선해서 자유롭게 느껴진 건가? 이게 좀 헷갈리네요. 네, 우리 하이테킹님의 장점은 좀 자유롭게 들린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껄렁껄렁하게 들리고 대충하는 것처럼 들리고 정성이 안 들어간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그거의 반면이 좀 자유롭게 들릴 수는 있죠. 근데 자유롭지만 정성이 담긴 연기처럼 보여져야겠죠. 시나몽님, 부인한테 전화하는 느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들었어요. 나이대도 너무 어리게 잡으신 것 같아요. 우주토끼님, 아직도 술 취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초반 부분요. 대사를 너무 날려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지금 무슨 꼴을 이라는 대사를 보아서 이 사람에게 지난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 일은 아내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일이며 아무튼 그 일 때문에 못 들어가고 하루가 꼴딱 센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걸 전사로 어떻게 짰을까요? 그러니까 전사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 대사로라면 앞부분에 아는 동생 만나서 한 잔 더 한다고 못 들어갔다라는 말들이 팩트가 아니라 대충 둘러대는 듯한 대사를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 내가 지금 무슨 꼴을 이 대사에서 그 울컥하는 게 우리 생뚱맞게 들렸습니다. 민주, 자연스러워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학생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질투가 많은 귀여우신 분같이 들렸어요. 그거는 좋은 컨셉이죠. 그냥 웃긴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아, 웃길 걸로 잡았으면 더 웃겼어야지. 회원님, 나이대가 너무 어려버린 것 같아 아쉽고 그리고 전화를 기다렸는데 너무 전화를 귀찮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넘어갑시다. 왜냐면 전사가 나쁘지 않아요. 강글라스님, 하이고 부부는 잘 살린 것 같은데 점점 아내가 아니라 후배 동창한테 전화하는 것 같아요. 말투가 점점 어려지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닌 느낌입니다.
대사를 잘 표현하려고 해서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꼴을 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라일라님, 다 큰 딸을 둔 아빠라는 느낌이 없어요. 갓 성인된 대학생 같습니다. 짜증, 아쉬움 감정을 보여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의 아버지인지를 이해하고 중년에 어떤 남자를 보여줘야겠다라는 목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연님, 아버지라면 40대 이상일 텐데 40, 50대 말투를 생각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투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거죠. 하이테킹님이 거짓말은 또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일찍도 전화한다 뭐 이런 느낌을 못하겠는 거지. 효영님, 대사에 나야 그 시간에 같은 대사가 많은데 자연스럽게 하시려고 했는지, 없어도 되는 취임새가 너무 많아 약간 지저분하게 들리기도 해서 아버지의 감정이든지 말에 자연스러운데 방향성만 뭐 뭘 또 오타를 수정까지. 자, 우리 하이테킹님이 잡은 전사가 뭐냐면요, 밤새도록 로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식이 있었던 거예요. 회식. 회식이 있어서, 근데 이 회식이 이제 본인도 즐겼다라고 잡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억지로 나간 회식? 뭐 이렇게 잡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은 하이테킹 님이 잡진 않았어. 그냥 내가 손을 들어주고 싶어서. 밤새 비위를 맞춰주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다 하니까 나도 지친 거죠. 네, 그 나도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뚜벅뚜벅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근데 이제 전화가 울리는 거야. 거기서 아이고 일찍도 전화한다. 나야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로비를 했고 밤새도록. 그러면 거짓말을 한 이유를 뭐라고 잡았냐면, 술 먹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내가 싫어할까봐 둘러댄다라고 잡았어요. 그런데 이 엄마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골프 치러 갔어. 그 술 먹고 들어오는 거를 둘러댈 만큼 그렇게 가정적인 와이프 아닌 것 같습니다. 딸이 학교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이테킹님 분석력이 약하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좀만 생각해봐. 이 와이프 지금 내가 둘러댈 만큼 그렇게 막 가정적이고 집안을 중시하는 여자면 딸내미가 학교 갔는지도 모르고 골프 치러 갔겠니? 아유, 이게 이렇게 대사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짜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렇게 잡은 상황이에요, 하이테키님이. 그래서 사실은 이 와이프가 골프만 안 치러 갔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걱정할까봐. 근데 그렇게 걱정할 와이프면 사실은 이렇게 아침이 될 때까지 전화를 안 하지도 않았을 거야. 일찍도 전화한다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전화가 안 왔다라는 거죠. 그 전에 전화를 못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처음부터 엉망이네요. 그냥 우리가 잡은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이테키님 손을 들어주고 싶어서 머리를 굴려봤는데 안 되네. 땡. 자, 그래서 우리가 잡은 걸로 갑시다. 우리가 잡은 걸로 봤을 때는요, 이제 약간 이래 보입니다. 관심 받고 싶은 아버지. 내가 안 들어오든지 뭘 하든지 와이프 너무 잘 살고 딸내미도 혼자 잘 사는 거야. 나만 가정적인 거야. 나만 가정적인 아빠인 거야. 그래가지고 좀 섭섭한 것 같아. 그래서 하루를 밖에서 PC방에서 밤을 샜다 뭐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언제 오나, 내 걱정 언제 해보나, 내 걱정 언제 하나 이게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삐삐삐삐삐삐 새벽 한 6시쯤 되니까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방 기다렸던 전화, 아이고 일찍도 전화한다고 이제 연기가 들어가는 거죠. 나야? 아니 그게 뭐 들어가는 길에 막 아는 동생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한 잔 더 하느라고 내가 못 들어갔어. 아 걱정하지 마 하고. 동생 누구냐고? 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머리 굴려야 되는 거죠. 동생 누구야? 그래서 뭐라고 하지? 에서 텍스트지. 동생 누구? 그럼 동생 누구냐고? 이렇게 말 리피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을 리피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말을 리피할 때는 선생님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말을 리피할 때 목적성이요, 청자한테 많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 통화 이럴 때 많이 나오는 형식인데요. 뭐
아, 2시에 만나자고? 이런 식으로 내가 리피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걔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 2시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럼 아, 2시에 만나자고? 이렇게 리피트해 줄 확률이 제로예요. 거의 제로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청자한테 2시임을 알려주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배우라면 그렇게 잡지 않겠죠. 좋은 배우라면 아, 2시에 만나자고? 라고 내가 말할 만한 어떤 다른 특정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청자는 없잖아요. 이 아이는 청자가 없잖아요. 성우니까 청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아, 잘 못 들어서. 아, 2시에 만나자고? 뭐 이런 식으로 방점으로. 아, 2시에 만나자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머물리려고 한다든지 어떤 다른 목적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말을 리피트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뻥입니다. 뻥. 자, 그래서 여기서 동생 누구냐고? 때 머리 굴리는 소리가 나야 되고 잘 안 굴러가나 봐요. 그래서 아이 뭘 그렇게 해요? 꼬치꼬치 캐물어로 둘러대고요. 아이 뭐 그 시간에 내가 만난 사람이 뭐 병만이밖에 더 있어? 하면서 병만이라는 컨셉을 찾아야 되죠.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아, 그래 좀 이따가 들어갈 거야 하고서 궁금한 것 같아. 집에 별일 없는지 내가 안 들어왔는데 별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나? 하고 살짝 떠보는 것 같아요. 집에 뭐 별일 없지? 이렇게 쓱 들어갔으면 좋겠고 별일 없다고 그랬나 봐. 아니면 아무 소리도 안 들어도 돼요. 별일 없지? 소연이는? 이렇게 소연이는 나 안 찾아? 예, 컨셉이 들어가겠죠. 소연이는? 이래도 되고 집엔 별일 없지? 했는데 우리 라연님 말처럼 별일 없어. 와이프가 이래서 아이씨 왜 별일 없고 난리야? 하고 소연이는 별말 안 해? 예, 컨셉이 들어오고 다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돼요. 아, 학교를 갔으면은 갔지 뭐 갔을 거야는 뭐야? 하고 너 지금 어디야가 나오려면 여기에 슬래시가 그어져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이 여자 지금 집 아닌가? 라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너 지금 어디야? 너 집 아니야? 이거를 농담식으로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야? 너 집 아니야? 에 대한 서프라이즈의 느낌이 충분히 나야 되고 골프 뭐야? 야 너는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골프를 치러 가? 어? 너 내가 지금 무슨 골을 말 못하죠. 내가 지금 이 관심 받으려고 무슨 꼴을 지금 지금 PC방에서 이 개꼬라지를 하고 말 못하죠. 됐어. 전화는 내가 해볼 테니까 너 아무튼 오늘 들어가서 봐. 끊어 하고 화내고 그 다음 전화번호 찾죠. 왜냐면 가정적인 아빠니까 딸이 학교 갔는지 또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또 전화번호를 막 찾고 앉아있는 거. 소연이 이거는 맨날 소연이한테 전화하는 게 이 아버지인 것 같아. 딸도 전화 안 해. 왜냐면 보통 한 사람만 계속 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해요. 딸내미는 아버지한테 관심이 별로 없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 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했을걸? 지금까지? 그러면 더 별로 관심 없어지지. 소연이 이거는 애비가 집에 안 들어갔는데 전화 한 통 없어. 하여간에 마누라나 딸리냐? 돈 떨어졌을 때 아쉬운 소리 하지. 후 하는데 여기에 지문이요. 전화번호 찾는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번호찾기요. 번호찾기, 전화하기. 관심 받고 싶은 거는 이 연극을 한 이유는 될 수 있겠죠. 아니, 이 전화번호를 찾는 이 부분에서의 목적. 얘 뭘 하려고 해요? 소연이 이거는 애비가 집에 안 들어갔는데도 전화 한 통 없어. 하여간에 마누라나 딸리나 돈 떨어졌으면 아쉬운 소리 하지. 후 할 때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해요? 아 이거 함정 아니야 얘들아. 함정 아니야. 이거 쉬워서 대답을 못 하겠니 또? 엘리님 딸에게 전화 걸기. 네 전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소연이한테 전화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번호를 찾는 거여야 해. 번호를 찾는 거여야 해. 번호고 내가 사랑하는 딸내미 번호니까 그렇게 어렵게 찾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내 소연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를 칠 때는 서브텍스트는 뭐여야 해요? 서브텍스트가? 자, 우리 목적 찾았어요. 그럼 서브텍스트 찾아보세요. 서브텍스트는 문장이어야 됩니다. 어떤 말이에요. 말, 서운함 이렇게 안 돼요. 그건 감정선인데 그거 아니고 서브텍스트 여러분의 말로 풀어보세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전화번호를 찾는. 너 아무튼 오늘 들어가서 막 끊어? 하고서 소연이 이거는 이 부분에서의 서브텍스트 뭐예요? 그럼 소연이 이건 예비가 집에 안 들어갔는데도 전화 한 통이 없어 할 때의 서브텍스트. 니네들은 삶이 연극이야. 삶이 연극. 아이고. 야, 야 이들 이것들아, 자, 자, 야 입담으로 입담으로 입담으로, 자, 여러분들 친구한테 급한 할 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드는 서브텍스트가 뭘까요?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네, 우리 긍정정님 대답 드디어 나왔어. 아, 번호 어디 있어? 이거 말이야. 우리 야생아님도 번호 어디 있는 거야? 이거요. 아이고, 내가 진짜 이거 대답 받으려고 내가 진짜 죽겠다. 어? 어? 번호가 뭐더라? 뭐라고 저장해 놨더라? 네, 이것도 좋아요. 네, 네. 번호를 찾아야지. 전화번호를 찾는 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전화번호 어딨어? 에서브텍스트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딸, 내 사랑, 하트, 딸, 소연년, 뭐 하트 뭐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딸내미를 좋아하는 아빠라며. 그래도 딱 찾아야지. 통화 버튼 누르고 씨, 딸내미 번호 어딨어? 씨, 가시네 이거.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찾아야지. 여기 써있지. 전화번호 찾는. 그러니까 내 서브텍스트는 뭐예요? 전화번호 어딨지? 전화번호 씨, 전화번호 씨, 가시네 이거. 전화번호 해야지. 근데 여기 텍스트는 뭐라고 써있어요? 소연이 이거는 애비가 집에 안 들어갔는데도 전화 한 통 없어. 하여간에 마누라나 딸년이나 돈 떨어졌을 때만 아쉬운 소리하지. 후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강해야 되는 서브텍스트가 뭐냐면 전화번호 어딨어? 거든요. 그러니까 서브텍스트를 생각을 해. 여러분들은 리얼한 서브텍스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사에 끌려간다는 게 이런 거야. 제일 먼저 들려야 되는 생각이 아씨 전화번호 어딨어 이거야. 그게 들려야지. 근데 여기서 섭섭함을 토하고 야 여러분들 진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나 진짜 지저스. 맨날 나만 전화하냐? 너도 좀 해라. 와이프는 내 생각 안 하겠지만 소연이는 내 생각을 했겠지. 이놈의 지집에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딸이 내 걱정도 안 해주나. 삐졌다. 소연이 너마저 아빠한테 이럴 거야. 섭섭해. 엄마가 애를 잘 안 돌봐주니까 걱정이 된다. 딸에 대해 걱정하는 것.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매치는 시킬 수 있겠지만요. 아, 전화번호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얘가 되게 심한 걱정을 했으면 이런 말을 안 할 겁니다. 소연 이거는 애비가 집에 안 들어갔는데 전화 한 통 없어. 하여간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건 소연이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굉장히 큰 걱정인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씨 전화번호, 전화번호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찾은. 그게 느껴져야 돼. 그 느낌이 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생각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입은 소연이 이거는 애비가 집에 안 들어갔는데도 전화 한 통 없어. 하여간에 마누라라 딸려야 돈 떨어졌을 때만 아쉬운 소리 하지. 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서브텍스트랑 겉에 있는 텍스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결이 좀 다르잖아요. 결이 좀 다르잖아요. 아니 얘들아 가족 번호를 저장 목록에서 찾는 것도 엄청 웃긴 상황인데, 아이, 그 왜 웃긴 상황이야? 너, 그러면은,
뭐 1번 누르면 쭈르르르 간다고 하더라도 1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배경화면에 1번이 표시되어 있진 않잖아. 통화 목록 들어가고 그 다음 내 전화번호 했던 것 중에서 쭉 눌러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찾는 거잖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딸내미의 번호를. 아, 우리 딸내미의 번호가 뭐였더라 이러면서 번호에 검색 딸내미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통화 버튼 눌러가서 딸내미의 번호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버튼을 누를 걸 찾는단 말이야. 그걸 하라고.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로 뇌가 굴러갈 거 아니냐고. 그거는 웃긴 건 아니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보고 여러분들 누르면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이 이걸 보고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통화 버튼 눌러가서. 난 남편한테 전화할 때도 통화 버튼 들어가서 최근 통화에 있잖아 보통. 그러니까 최근 통화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잖아. 그거 하라고. 그거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얘 뇌가 그걸 할 거 아니냐고요. 이 아버지의 뇌가 그걸 할 거 아니냐고요. 그걸 하라고요. 서브텍스트로 그걸 하라고요. 해야 될 걸 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리얼하게 해야 될 것은 다 넘어가요. 그거를 해야 돼요? 지금 이러잖아. 인식이 없다니까. 소연이 이거는 내비가 전화 들어갔는데 이러면서 섭섭함만 토하고 앉아있어.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여러분 리얼하다라는 건 그 순간에 할 걸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이런 게 이상한 거야. 뇌를요 아주 리얼하게 만들어주세요.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만들어주세요. 얘가 뭘 할 거냐고. 얘가 해야 되는 건 너희들도 해야 돼. 자, 그래서 컨셉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하이테크님의 장점도 있어요. 좀 자유롭게 들리기는 합니다. 일단 아버지 안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응? 아이고, 일찍도 전화한다. 네, 응? 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컨셉 잘못 잡아서 들어간 응이에요. 기다리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나야. 아니, 그게... 들어가는 길에 아는 동생을 만나서. 자, 여기서 하이테킹님께서는 둘러댄다라고 잡았어요. 그럼 둘러대려는 마음이 어디서 먹어지는지가 들어가야 돼요. 티가 나야 되는 거죠. 하이테킹님이 잡은 연기로 하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야. 아니 그게 들어가는 길에 아는 동생 만나서 하면서 둘러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근데 안 났어요. 뭐하러 둘러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집에서 한 잔 더 하느라 못 들어왔어. 그냥 팩트 처리하고 있죠. 분명히 거짓말로 잡았는데. 걱정하지 마. 동생 누구냐고? 자, 이건 말 리핏이죠. 말 리핏이에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만은 이렇게 나눠줘도 되지만 그냥 붙여도 돼요. 지금 하이테킨님은 걱정하지마 전에 걱정된다라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안 들어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 집에서 한 잔 더 하느라 못 들어왔어. 걱정하지마. 이렇게 붙어도 되는 거죠. 안 들어도 되는 말은 안 듣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아, 뭘 이렇게... 코치코치 캐물어. 아이, 그 시간에 내가 만난 사람이 병만이밖에 더 있어? 네, 이러면서 병만이라는 게 팩트 처리되었어요. 근데 병만이 안 만났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뭘 이렇게 술술 해요. 그래, 좀 이따 들어갈 거야. 집엔 별일 없지? 소연이는? 학교를 갔으면 갔지. 뭐 갔을 거야는 뭐야? 너 지금 어디야? 자 여기 이렇게 연결 안 됩니다. 너 지금 어디야 사이에 인식이 돼야 돼요. 이 여자 집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없죠. 근데 너 지금 어디야? 집 아니야? 이 말이 그냥 매끄럽게 나온다라는 건 조금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인식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집 아니야? 뭐? 야! 넌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골프를 치러 가! 자 방점 어디에 찍혀야 됩니까? 뭐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이테킨이 아 이거 너 과장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과장 아니야. 내가 언제 과장하라고 그랬니. 애니메이션도 아닌데 과장하지 마.
얘는 그럴 거라고. 거짓말을 둘러대는데 그렇게 술술술술 잘 나올 순 없잖아. 타고난 사람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지. 머리를 굴려놓으면 그 느낌이 나는 거지. 그게 왜 과장이야. 골프 골프 아침 대바람. 네 골프죠. 골프에 찍힐 것 같죠. 골프가 제일 어이없는 거죠. 야 너 무슨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골프를 치러 가 하면서 거기에 턱 느낌 들어가죠. 골프의 느낌 들어가야죠. 아 너 지금 내 무슨 아 이거는 좀 문제다. 아까 꼬르를 지적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셨죠? 이거 꼬르래 끼욕도 안 들리네. 그건 좀 문제네. 그건 조금 문제인 것 같아. 너 지금 내가 무슨 이 정도만 들려도 될 것 같은데 꼬르르라는 말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고 그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호흡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문제죠. 됐어! 자, 분을 삭혔는데 왜 됐어!는 왜 이렇게 크게 합니까? 됐어! 분을 삭히는 느낌이 나야죠. 분을 삭혔다가 다시 폭발합니까? 아, 전화 내가 해볼 테니까 너 아무튼 오늘 들어가서 봐. 오늘 들어가서 봐. 왜 부드럽습니까? 끊어! 소연이 이건...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눠진다라고 얘기하신 분 있죠? 다른 사람 같다라고. 장면이 다른 것 같다라고. 여기 갑자기 급 차분해졌기 때문이죠. 갑자기 차분해질 이유는 없죠. 소연이 이건... 애비가 집에 안 들어갔는데도 전화도 없어. 하면서 차분해져서 calm down. 하여간에... 마누라나 딸년이나 돈 떨어졌을 때는 아쉬운 소리 하지. 그러면서 분이 사라졌죠. 그건 좀 그럴 필요 없죠. 그렇게 감정이 쉽게 다운이 된다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감정상 그대로 가야죠. 소연이 지금 번호 어딨어? 로 시작해서 좀 찾아주다가 쉽게 찾았다라고 한다면 가시네.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접시물에 코 박을 분들이 많습니다. 박아 박으세요. 그리고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어. 리얼리티라는 선을 조금 리얼리티 하지 말고 99%의 진실함은 없어요. 99%의 진실함은 진실함입니까? 여러분 99도 안 되지만 99%의 진실함은 진실한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 있으면 할 일들을 하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성우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무슨 다른 장점을 보여줘. 뭐 기깔나는 보이스 뭐 이런 거. 어제는 성우 100% 돼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연기를 잘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